여기서 떠보네요. 바로 돌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. 이거 당신 거 맞죠? 아까 백화점 입구에서 주웠어요. 별 말씀을. 세 번 만나는 건 필연이라고 하지 않았나요? 이제 우린 필연이 된 건가요? 대답은 나중에 해줘도 괜찮아요. 아, 물어볼 게 있었는데. 자, 너 종종 창문 아래에서 엿듣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네가 좋아하는 자리인 것 같길래 들어와서 편하게 들으라고 하고 싶었는데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말 못하겠더라고. 육상부 연습은?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필요 없지. 잘했어.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야. 좋아. 그러면 나도. 당연히 땡땡이지. 쉿. 들키기 전에 가자.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. 갈까? 너 혹시 담장 뛰어넘을 수 있겠어? 그럼 이쪽으로. 글쎄, 어떨 것 같아? 내가 먼저 넘어가서 잡아줄게.
조심해서 와. 그럼 이제 뭐 할까? 땡땡이까지 쳤는데 하고 싶은 거 없어? 오랜만에 떡볶이 먹으러 갈까? 조심해! 너는 다친 데 없어? 나 참, 너를 여기서 또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. 기억 안 나? 굳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. 그리고 난 안 다쳤으니까 걱정 마. 어차피 이것도 소모품인걸. 공항에서 더 빠른 비행기가 있다고 하길래 그걸로 왔어. 네가 새벽부터 공항 올까봐 굳이 말 안 했지. 집에서 반겨주는 게 제일 기뻐.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나니까. 짐 찾고 바로 나와서 시간 얼마 안 걸렸어. 나 없이 잘 있었어? 다행인데 섭섭하네. 나 없이 잘 지냈단 말이야? 나는 늘 언제 네가 연락할까 기다리기만 했는데. 응, 네가 없어서 심심했어. 그래서 한시라도 더 빨리 왔잖아. 이리 와봐. 예쁘네. 응? 신경 쓰지 마. 아, 여기 나뭇잎 묻었다. 별거 아니야. 너 받아내느라 생긴 거 아니야. 어쩌다 보니.
신경 안 써도 돼. 별거 아니야. 괜찮아. 괜찮으니까, 응? 걱정 마. 치료도 다 했는걸. 그냥 내 부주의였어. 다시는 안 그럴게. 응?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. 아, 이번에 교수님들이 많이 바뀌었어. 윤 교수님 퇴직하셨잖아? 정식 후임을 못 구해서 외부에서 엄청 초빙했더라고. 우리 운 좋았어. 지금 이 수업 엄청 핫해. 교수가 능력도 좋은데 잘생겼거든.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프로파일러던데? 당연히 찾아봤지. 강혜건이라고 했나? 찾아볼 생각도 안 하네. 안 궁금해? 5분 동안 궁금하지 않느냐 이거지. 잘생긴 천재 20대 프로파일러가. 누나, 혹시 지금 출근할 수 있어요? 이든이 또 튀었어요. 바쁘면 괜찮아요. 어디가? 출석만 하고 도망가려고 하다니 배짱이 좋군요. 이번엔 기억하는군. 그래서 안 나갈 겁니까? 그렇습니까? 잘 됐네요. 자,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틀린 말은 아니네. 내 이름은 강혜건. 영국과 이곳에서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1년 전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? 2년 전 가을은? 3년 전 여름은? 기억하나요? 이렇듯 인간의 기억은 왜곡되고 망각됩니다. 그럼에도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게 아이러니겠죠. 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방어 기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 수업 엄청 빡셀 것 같지 않아?
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? 혹시 아까 일에 대한 변명인가요? 됐습니다. 돈 받으려고 줬던 것도 아니고 학생에게 받을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. 하지만 갚고 싶다면 말리진 않죠.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 기억해야 하는 일은 적어둬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쪽 나에게 빚진 겁니다.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오면 됩니다. 내가 당신을 부르면 달려오면 됩니다. 그래 줄 수 있습니까? 잘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쉽게 약속하는 거 아닌데. 각오하는 건 나쁘지 않죠. 그래요. 기대하겠습니다. 의뢰인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, 왜요? 누나도 당했어요? 이제 이런 건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. 당신이 여기는 어쩐 일이죠? 이것도 우연인가요? 우연은 아닐 것 같은데. 왜냐하면 여긴 내 카페거든요. 믿지 못하겠다면 물어봐도 좋고. 물어볼 것? 모르는 사람이네요. 혹시 손님과 얘기하던 게 아니었을까요? 당신은 뭐라고 질문했는데요?
왜 점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했는지 알겠네요. 하지만 똑같은 질문이 아니에요. 특정 기간에 특정 기종의 노트북을 산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죠. 프라이버시니까 말해줄 의무는 없죠? 그래도 신기하네요. 이 정도로 동선이 겹칠 수 있다니. 이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이나 하죠. 나는 남지후예요.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요. 앞으로 종종 카페에 놀러와요. 많이 챙겨줄 테니까. 네,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. 아니요, 그때 도와드린 건 별것 아니었는데요. 저야말로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죠. 네,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. 그때 그 사고에서 만난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었을 줄이야. 중요한 건 하나야.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나도록 만들면 돼. 탐정사무소 직원이 그 사건에 붙은 건가? 왜?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간 거지? 하지만 로그에선 그 사람이 접속한 걸로 나왔는걸? 코멘터는 그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? 밝고 건강한 사람이었어. 진짜 그 사람이 아닌 걸까?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누구지?